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왜 빠졌느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는 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자, 지수별 개인 투자자 비중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제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지수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림에 통계로 나와 있지만 3,000포인트 이상에서 5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3,000포인트 이상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샀을까?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를 보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000포인트 이탈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볼때 중요한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들어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구간을 보면, 자,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평균 단가 자체가 고가에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자, 지수로 우리가 바꿔서 한번 본다면 코스피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수를 크게 놓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시장 자체가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1월 달 가격대 내려왔으니까 대부분의 평균 단가들이 고가에 잡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3,000포인트까지 내려왔더라도 지금은 손해 구간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자, 요렇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는 이런 역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시장이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체감되는 손실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은 이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비중이 많았기에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다중바닥 이후에는 항상 투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대형주에 대해서 많은 현상들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다중바닥 형태를 띠면서 투매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우선은 앞에서 지금 현재 85,000원대를, 81,000원대를 기준으로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서 주가가 수급적인 부분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움직임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77,000원 밴드를 기준으로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서 또다시 한번 더 투매는 발생하는 계단식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한번더 빠지면서 또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3층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투매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서도 LG화학도 다중바닥 이후에 현재 투매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80만 원대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1만 7천원대를 기준으로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투매가 발생을 했죠. 앞에서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는데, 이 다중바닥 형태를 띄면서 고점은 낮아지는 역삼각수렴 형태가 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쉽게 극복하기는 힘든 그런 움직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여나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에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될 건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77,000원대, 81,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것이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올라간다더라도 이 저항 구간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지금에 대한 하락은 반대로 바꿔서 하면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에 대한 하락은 삼성전자만의 비단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 뒤에 나오는 이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이것이 이제 램 리서치에 대한 주가 주봉상의 움직임인데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연초부터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고점은 다 깨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지금은 다중바닥 형태를 띠면서 조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1년도 3월 달을 꼭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다중바닥 형태를 띠면서 주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하는 ASML 같은 경우에도 EUV로 유명하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9월 달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현재 급락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급락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주가가 하락을 했고 거기에서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 빠졌다. 여기에 대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인 업황 자체가 지금 위축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또한 가지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는 공매도가 상당히 심했다는 거예요. 5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총 공매도가 233조에 대한 공매도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 나왔던 공매도가 39조거든요. SK하이닉스가 13조고요. 카카오와 LG화학이 10조입니다. 카카오가 LG화학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약 4배 정도 더 많은 공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통해 지수를 조정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크게 영향을 주면서 주가는 빠져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하락이 또 나타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는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7만 원대가 깨지면 좀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더 좋은 가격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최악은 6만 5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그런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 EBSI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4분기로 가면서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은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100 이하는 경기의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0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출이 전망이 좋은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단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우리가 3분기가 101이었고, 2, 4분기가 139였습니다. 2분기까지 꾸준하게 좋아졌던 업황에 대한 부분이 3분기에 일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도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하지만 4분기는 어떨까요? 4분기는 오히려 3분기보다 좋은 경기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반도체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 좋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예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가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이 하나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거죠. 또한 가지가 바로 컨테이너 단가에 대한 가격이 원체 높아졌기 때문에 운반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말고 좋은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는 환율에 대한 측면이 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좀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쇄된다고 봤을 때, 3분기를 저점으로 지금 4분기에는 다시 한번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현재 지표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7만 원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실적으로 따져본다면 2분기까지 실적 EPS 기준으로 봤을 때 7만원이라는 가격은 PR 밴드가 약 8.1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시장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PR 밴드를 8배를 잡거든요. 그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대비로 했을 때 8.1배였다. 하지만 3분기 예상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 현재 PR 밴드 6.8배 수준입니다. 자, 매출이 상당히 사상 최대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예상치 15조 정도 된다고 하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매출 73조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3분기 실적 EPS 기준 PR 밴드 6.8배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삼성전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나 대한항공이나 현대차나 또는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3월달과 4월달에 많은 추천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매수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형주에 대한 공략을 저희가 잘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사인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에 대한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도 공포심리에 억눌려서 접근하지 않아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때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